우리는 항상 시간여행을 꿈꿉니다. 과거로 돌아가 잘못된 일을 바로잡는다던가 미래로 가 미래의 모습을 본다던가 말이죠. 시간여행과 관련된 수많은 작품들이 이를 방증할 텐데요. 1895년 허버트 조지 웰스의 타임머신이 발표된 이후 제작된 Back to the Future, Time Paradox, Edge of Tomorrow 등 수백만 편의 시간여행물들을 말이죠. 시간이란 무엇일까요? 세상은 변합니다. 뜨거웠던 커피는 식어버리고 세상을 삼킬 것 같던 태양은 지평선으로 붉게 떨어져 버리며 건강했던 젊은이는 노인으로 변해가죠. 세상이 변하는 이유는 시간이 흐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흐르는 시간을 잡아두거나 뒤로 당기거나 또는 앞으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까지 시간여행을 염원하는 걸까요? 만족스럽지 못한 현실을 바꾸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호기심 때문일까요? 오늘은 시간여행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많은 과학자들은 시간여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정말로 불가능한 것인지 가능하다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시간여행에는 두 방향이 있습니다. 과거와 미래이죠. 그중 우리가 주로 꿈꾸는 것은 과거로의 시간여행인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재에 대한 불만족이 그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과거로의 시간여행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불가능에 가깝다 해도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이때 우리는 할아버지 역설에 빠지고 마는데요. 할아버지 역설 또는 할아버지 패러독스란 대표적인 타임 패러독스 중 하나로 시간여행자가 자신의 부모가 태어나기 전에 과거로 여행해서 자신의 조부를 살해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라는 질문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를 바꾸고 싶어 과거로의 시간여행을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과거로 돌아가 의도치 못하게 어떤 행동을 하게 되었고 그 행동으로 인한 결과로 인해 여행자의 부모님이 결혼하지 못하게 되거나 결혼을 했더라도 여행자를 잉태하지 못하게 됐다면 미래에 존재하는 여행자와 과거로 돌아온 행위 자체가 모순이 되어버리는 것인데요. 이는 넷플릭스 드라마 엄브렐러 아카데미 시즌 3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역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여행을 지속한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부트스트랩 패러독스를 직면하게 되는데요. 부트스트랩 패러독스 혹은 공짜 패러독스란 허풍선이 남작의 모험이라는 소설에서 유래된 것으로 과거 사건과의 상호작용의 복잡성과 역설적 성격을 보여주는 패러독스인데요. 예를 들어 시간여행자가 과거로 돌아가서 셰익스피어에게 셰익스피어 전집을 보여주고 셰익스피어가 필요한 부분을 베끼게 되면 셰익스피어는 자신의 작품을 베끼는 셈인데 그럼 이 작품은 누가 쓴 것일까? 라는 궁금증에서 출발한 패러독스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 백투더퓨처에서 부트스트랩 패러독스의 예를 아주 잘 보여주죠. 주인공 마티가 1955년으로 시간여행해서 1958년에 발표될 척 베리의 조니 비 구드를 연주하고 이를 척 베리가 우연히 듣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부트스트랩 패러독스는 시간여행의 개념에 이론적 도전을 제기하고 존재와 인과성에 대한 철학적 질문을 던져 시간여행의 한계에 대한 논의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재미있는 소재이기 때문에 많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주요 소재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시간여행에는 많은 패러독스가 존재하지만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시간여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현대 물리학에서 중요한 두 가지 이론은 양자역학과 상대성 이론입니다. 양자역학은 기본적으로 원자 또는 그보다 작은 입자가 움직이는 것에 대한 이론이고 상대성 이론은 빛의 속도에 가까운 세계나 중력이 강한 세계에서의 규칙을 말하는데요.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복합적 현상은 양자역학과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다루는 중력이라는 기초적인 힘으로만 성립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융합되지 않고 있지만 두 가지 이론이 합쳐진다면 지금까지 명확히 해명하지 못한 현상인 블랙홀의 내부나 빅뱅 이전의 우주 등을 설명하거나 예측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을 궁극의 이론 또는 통일장 이론이라고 부르죠. 이 이론이 완성된다면 우주의 모든 현상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시간여행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과거로의 시간여행에서 가장 큰 벽은 인과율입니다. 이는 빛의 속도가 가장 빠르다는 전제에서 시작됩니다. 최고 속도가 있다는 것은 정보를 과거에서 미래로 전달할 수 있는 한계의 영역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빛이 운반하는 정보는 빛의 속도의 영역 안에서만 전달됩니다. 그렇게 상대성 이론을 전제로 한다면 시간은 인과율에 따라 과거에서 미래라 하는 한쪽 방향으로만 성립되는 것이죠. 하지만 상대성 이론을 빠져나갈 구멍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웜홀인데요. 지금부터 웜홀을 이용한 시간여행을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여러분, 인터스텔라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주를 사랑하는 분들이시라면 한 번쯤 보셨을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인터스텔라의 자문을 맡은 킵손 박사는 웜홀을 이용한 시간여행을 제안했습니다. 웜홀이란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두 시공간을 연결하는 터널을 말하는데요. 벌레가 사과를 파놓은 구멍을 통과하면 더 빠르게 반대편으로 갈 수 있다는 비유에서 나온 천문학 용어이죠. 다른 말로는 아인슈타인 로젠탈이라고도 부릅니다. 아직까지 웜홀의 후보가 될 만한 천체를 발견하지 못했고 웜홀을 인공적으로 만들 수 있는지도 불분명하지만 이론상으로는 다른 시간, 다른 장소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웜홀은 두 개의 구멍을 가지는데요. 두 개의 구멍 중 하나가 지구 근처에 있고 다른 하나는 알파 센타우리에 있다고 가정해 보시죠. 알파 센타우리는 지구와 약 4광년 떨어져 있는 천체입니다. 구멍은 초공간을 관통하는 터널로 서로 연결되어 있죠. 이 터널의 길이는 약 1km입니다. 만약 지구 가까이 있는 구멍으로 들어간다면 우리는 터널 속에 있게 되는 것인데요. 1km의 터널을 통과해 다른 구멍에 닿아 4광년 떨어진 알파 센타우리로 나오는 것이죠. 빛의 속도로 달리면 4년이 걸리지만 웜홀을 이용하면 순식간에 이동 가능한 것인데요.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이 말씀드린 상황을 도식화한 것인데 이해가 더 쉬우셨나요? 이는 영화 인터스텔라에서도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영화에서는 겹쳐놓은 종이를 뚫고 다시 펼치는 상황으로 웜홀을 설명하죠. 하나의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2500년 웜홀을 발견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구멍 중 하나는 지구 근처에 있고 다른 구멍은 우주선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제 우주선을 광속에 가까운 속도로 멀어지게 한 뒤 다시 광속에 가까운 속도로 지구 근처 구멍으로 다가가 보겠습니다. 그럼 우주선에 있는 구멍의 시간이 느려지게 되는데요. 지구 근처의 구멍이 2506년이라면 우주선에 있는 구멍은 2501년인 것이죠. 이때 우주선에 있는 구멍으로 들어가서 지구 근처에 있는 구멍으로 나오게 된다면 2501년에서 2506년으로 시간여행을 하는 것인데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킵손 박사가 주장한 웜홀을 이용한 시간여행의 개념인 것이죠. 하지만 많은 과학자들은 웜홀을 이용한 시간여행에 회의적입니다. 블랙홀은 항성 진화에 불가피한 과정인 반면 웜홀은 현재까지 발견된 적도 없고 후보가 될 만한 천체조차 발견되지 못했으니 말이죠. 게다가 웜홀을 만들고 유지하는 데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1m의 웜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의 양은 태양이 10억 년 동안 만드는 에너지의 양과 비슷하죠.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물질은 웜홀을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 추정합니다. 에너지가 마이너스가 되는 별난 물질만이 통과할 수 있는데요. 별난 물질이란 질량이 음수인 물질로 질량인 허수인 타케온과 전기적 성질이 물질과 반대인 반물질과는 다른 물질입니다. 사람과 행성을 포함한 우주의 모든 것들은 중력으로 인해 서로 끌어당기지만 별난 물질은 질량이 음수이기 때문에 서로 밀어내죠. 킵소는 웜홀이 중력에 의해 닫히려고 해 생성 후 유지가 불가능하지만 별난 물질이 있다면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육체는 물론 빛조차 플러스이기 때문에 통과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죠. 통과할 수 있는 특수한 입자를 만든다 해도 결국 그 입자는 통신수단에 불과할 겁니다.
영화처럼 육체나 물체가 미래나 과거로 가는 것은 불가능하고 정보를 주고받는 것 정도가 한계일 테죠. 지금까지 과거로의 시간여행을 할 수 없는 이유와 시간여행을 위한 인류의 현재 기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인류에게는 시간여행은 영화 속 이야기일지 모릅니다. 지금은 불가능에 가까운 이야기지만 과학기술이 더 발전할 먼 훗날에는 가능한 이야기가 될지도 모르니 말이죠. 그래도 언젠가 기술이 더 발전하면 이루어지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그 미래에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많은 과학에 대한 비밀이 풀리는 그날에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주곰돌이었습니다.